전남 신안의 송도항, 바로 젓갈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새우젓의 생산지인데요. 상에 올라가는 새우젓은 대부분 신안에서 왔다고 해도 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잡히는 양에 품질과 맛까지 좋다는 신안의 새우젓.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다가온 김장철, 전남 신안으로 떠나봅니다. 네, 신안 하면은 새우젓인데 신안의 새우젓이 맛있는 이유가 있죠. 네, 세계 5대 갯벌 중 한 곳인 신안 갯벌에서 각종 미생물을 먹고 자라 싱싱한 새우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신안 천일염과 직접 염장을 해서 염도가 적고 최고의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가 작업하고 새벽에 들어온 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 새우를 잡은 것을 바다 위에서 바로 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운반선이 가지고 온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새우의 그 신선도를 유지함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계절이 새우젓을 가장 많이 찾는 계절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새우도 지금 새우가 맛있습니까? 예, 그 뭐 오적 음력 5월에 나오고 6월에 나오는 오적 육젓이 있지만 네. 김장용 새우젓으로는 지금 나온 새우가 최고 품질도 좋고 맛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번 육안으로 보고 싶은데 네, 예. 배 위에 있는 새우젓의 선도를 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요. 예,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그러시죠. 예, 그럼 한번 가보시죠. 예, 예. 네. 갯벌이 드러난 시간. 선착장에서 떨어져 있는 운반선에 오르기 위해 특별한 장비에 올랐는데요. 새우를 잡아 올림과 동시에 천일염을 이용해 염장한다는 신안의 새우젓. 그만큼 더욱 신선하고 맛있는 새우젓을 만날 수 있는 건데요. 새우젓 중에서 신안의 새우젓을 알아주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겠지요. 배에 올라서니 신안의 명품 새우젓을 가득 만나볼 수 있었답니다. 네, 선장님. 배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네. 지금 가을 추젓이 시작돼가지고 하고 그쵸.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현지에서 바로 잡아 올려놓으면 네. 거기서 이제 바로 선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천일염으로 염장을 하고 있어요. 아, 모든 게 바다 위에서 네. 다 해결되는데 지금 현지라는 게 어디? 지금 신안일 때인데 우리 네네. 배가 싣고 온 데는 우이도. 우이도? 네. 꽤 먼가요? 여기서 우리 배로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이 새우 모양들도 다 다르고 다 다르죠. 빛깔도 다르거든요. 네, 다 이 선별 작업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6~7명이서 아,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밤에 조업을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손쉽게 먹고 있는데 네. 이 작업 시간이 그래도 이런 뭐 신선도를 위해서 선도를 네. 위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작업하는 것 덕분에 우리는 그 맛있는 신안의 새우젓을 네.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염장을 마친 새우젓들은 배에서 바로 위판장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경매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신안의 명품 새우젓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경매를 통해 들어온 새우젓은 소포장되어 각 가정과 가게로 나가게 되는데요. 김장에 또는 맛있는 밥반찬으로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새우젓. 그 새우젓의 최대 생산지라는 명성답게 잘 알려져 있는 신안의 새우젓은 신선함은 물론 품질에 맛까지 뛰어나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답니다. 어머니, 네. 저를 쳐다보실 시간도 없이 바쁘시죠? 네. 김장철 작업은 더 바빠지시죠? 네. 아무래도. 네. 이 새우젓이 전국에 유통된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신안 새우젓이 좋다고 그래요? 신안 새우젓이요? 네. 맛있고 맛깔스럽고 시원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주부님들은 이름을 보고 사기는 하지만 육안으로도 맛있겠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할까요? 이렇게 빛깔이요, 선홍빛 나고요, 네. 새우가요, 다 네. 살아있잖아요. 천일염 썼어요. 아, 모양이? 네. 이런 거를 고르면 맛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제일 바쁜 철에 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에서 보는 통 안에 뜬 서기장만 보다가 네. 요 안을 보시면 한번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새우에서 나오는 육수도 아주 맑고요. 그냥 모든 핑크빛이에요. 예, 이 눈으로 보시면 알지만 위생적으로 이렇게 담아서 신안의 새우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거를 알리려고 엄마 시간 뺏어서 이렇게 왔답니다. 엄마 네. 죄송합니다. 신안의 새우젓이 유명한 만큼 특별한 곳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새우젓을 포함한 신안의 명품 젓갈들이 가득 모여있는 신안 젓갈타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냥 젓갈 냄새. 여기까지 오셨어. 젓갈 냄새가 그냥 저 입구에서부터 펄펄 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가 젓갈타운이라고 들었어요. 네. 예, 어떤 곳인가요? 여기가 이제 신안에서 네. 나는 새우젓에 비해서 젓갈타운이 너무 늦게 생겼지만 지금 네. 저희가 생긴 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5년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쪽에는 이게 젓갈타운이라는 것이 많이 홍보가 돼서 네네. 많이 나가는데 여기서는 전국에 70%가 새우젓이 나도 아직 알려지지를 않아서 많은 손님들이 오가지는 않아요. 그나저나 축제도 있다고 소식 들었어요? 예, 예. 저희가 언제부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여기를 알리기 위한 행사로 네. 11월 8일에서 9일까지. 오, 근데 참 이 젓갈 보니까 그냥 밥 생각에 굴뚝 같네요. 그죠? 예, 밥 한 그릇 드릴까요? 어, 너무 좋죠. 이렇게 밥 반찬으로도 젓갈을 먹기도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젓갈이 많이 쓰이는 건 바로 김장이지요. 네, 드디어 스물스물 우리가 김장철이 다가왔다는 게 눈앞에 보여집니다. 우리 양쪽으로 어머님들이 서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농가주부 회원들입니다. 농가주부? 네. 어, 신안에 네. 농협에? 농협에. 네. 아침부터 이렇게 딱 오신 이유는 딴 거 없죠. 네. 우리 신안의 명물 젓갈을 활용한 네. 김장을 한번 해보려고. 네. 그죠? 이거 이 배추도 신안의 배추죠? 네. 안에 노란 거 보죠? 이거 그냥 먹어도 무지단데. 네. 예. 겉은 저희 파란 배추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숨 죽이고 간을 한 배추에다가 이제 뭐뭐 이제 들어가야 되는지 쭉 말씀으로 좀 해주시면. 고추. 고추까지. 신안에 햇빛 보고 자란 우리 고추로 태양초 고추까지에다가 네. 멸치액젓. 멸치액젓. 신안에 멸치액젓이 일단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 새우젓. 새우젓. 네, 그리고 육수물. 생강, 마늘. 네, 네. 찹쌀 죽. 찹쌀죽. 네, 역시 이게 네. 좀 들어가야 깊은 네, 맛이 나죠. 네, 부드럽고. 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해 보는데 김장은 어느 철에야 제일 좋나요? 몇 월 달에? 11월 달. 11월 달. 두 팔 걷고 김장에 나서 보았는데요. 먼저 신안의 명품 새우젓과 함께 재료들을 넣어 양념을 만들어 주고요. 그 양념을 배추 위에 올려 버무려 주면 어머님들의 손맛 가득 담긴 김장김치가 완성됐답니다. 신안 그 젓새우가 김치 들어가면 왜 좋아요? 새우젓이 들어가야 김치가 맛이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나요. 신안에서 나오는 새우는 엄청 깊은 맛이 나고요. 또 단맛이 강해가지고 김치가 더 맛있습니다. 손발 척척 어머님들과 함께하니 금세 김장이 마무리됐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장하는 날 어머니 옆에 뭐가 꼭 있잖아요. 수육도 수육. 있고, 예, 그 바로 옆에서 홍어. 엄마가 홍어까지요? 예. 그러면 삼합인데? 예. 이야. 어디요? 이야. 이야. 돼지에다가 홍어에다. 와, 이 찰진 홍어 빛깔 좀 보세요. 차. 그래서 김장만 되면 이거 삼합으로 그냥 네네. 입으로 쏙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맛있어. 네. 신안의 명물 새우젓으로 담근 김장김치입니다. 삼합이죠. 돼지 수육과 그다음에 홍어와 그리고 김장김치. 제가 여기서 대표로 맛을 봐야 되겠다.
김치 네. 한번 맛 한번 보세요. 예. 제도에 오셨으니까 많이 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두 개 다 올라가요. 방금 한 건데 새우젓의 그 시원하고 칼칼한 그 맛이 새우가 갖고 있는 이 모양도 보세요.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이 선도와 더불어서 천일염의 궁합이 우리 농가주부, 북신한 농가주부분들이 이렇게 하나 미소를 짓게 하는 이유인 것 같아.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김장이라는 게 모두가 함께 모여 서로 나누며 즐기는 시간을 갖는 또 다른 잔치가 될 수 있겠지요. 푸짐한 김치 한 상과 함께 맛있는 추억을 만들었답니다. 오늘은 신안 바다와 갯벌이 길러낸 새우젓을 만나봤는데요. 소박하지만 깊은 맛을 내서 밥상에 빠지지 않는 감초 같은 존재인 새우젓. 우리 바다가 길러내고 어민들이 생산한 명품 신안 새우젓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